제3회 로드필드 챔피언십 컵 아마추어 오픈 대회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이제 단체전 8강전 마지막 경기 킴스 레전드 대 프리클럽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킴스 레전드는 조정영, 고경동, 정운석, 프리클럽은 나호균, 천지용, 조성호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강력한 그 우승 후보 킴스 레전드 팀과 그 TV 파이널 경기에 첫 데뷔하는 그 프리팀이라는 대결이 그 주목받을 것은 두 팀 모두 그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저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뭐 힘 있는 투구라든가 뭐 킴스 레전드야 저희가 몇 차례 중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제 두 팀의 마지막 8강전 격돌이 되겠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그 4위로 파이널에 진출한 그 프리팀의 전력은 아직 노출이 된 건 없습니다. 처음 이제 파이널에 진출했는데 과연 그 40대 젊은 패기로 강력한 우승 후보인 그 예전 팀에 맞서서 과연 어떤 경기 양상을 펼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나호균 선수부터 먼저 투구를 이어갑니다. 예, 구력이 4년이면 한참 지금 재미를 붙일 때입니다. 프리클럽의 나호균. 지금은 뭐 어프로치 타임이 좀 빨랐고, 예. 엄지도 좀 놓쳤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라인에 지금 공을 올려놓지 못한 것 같아요. 1번, 2번, 4번, 8번이 남았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수는 첫 투구가 가장 그 어렵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라인도 봐야 되고. 네. 더욱이 뭐 TV 이제 촬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투로 했는데 그 고비를 잘 넘어갔습니다. 일단 스페어 처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나호균 선수 투구 모션을 보면 어프로치가 조금 깔끔하지는 않네요. 조정용 선수의 어프로치 자세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중심을 낮췄지 않습니까? 네. 스텝을 이동하는 무릎의 각도도 낮춰서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공을 잘 굴려요. 네, 좋습니다. 18개 일단 남았고요. 그 킴스 클럽은 창단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요. 네. 평균 연령은 45.3세. 반면에 그 프리팀은 창단한 지 3년. 나이는 46.3세. 비슷비슷하죠. 양팀 모두 다 일단 스피어 처리를 하면서 출발합니다. 조정용 선수가 지금 투구하는 그 공의 속 스피드는 약 2.5초 정도 가고요. 그 회전은 약 14회전. RPM은 한 360 정도. 킴스 레전드는 이번에 선수를 교체를 해서 나왔어요. 이 새로운 선수가 고경동 선수입니다.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은 과연 그 고경동 선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될지 왜 교체했는지는 이 선수를 투구하는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오, 좋은데요. 네. 네. 아, 힘이 느껴집니다. 회전 좋고, 예. 지금 고경동 선수의 공의 속도는 약 2.5초에 회전수를 아마 계산한다 그러면 약 10, 4, 5 가능합니다. RPM 400. 그럼 지금까지 나온 선수 중에는 회전수가 가장 높다는 거고요. 회전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스피어 처리 능력이 또 어느 정도인가를 또 봐야 돼요. 자세 좋습니다. 볼에서 손가락이 빠져나오는 그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냥 영입된 게 아니군요. 네, 고경 선수 대단합니다. 예. 천지용 선수 역시 구력이 4년이고 뭐 본인이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클래식이라 하면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놓고 팔로만 스윙하는 걸 저희가 클래식이라고 그러고 예. 입사각도는 2도 미만입니다.
그 공이 중간에서 너무 빨리 꺾였습니다. 스피드 실어놨고요. 이렇게 손가락 심에 의해서 공을 들어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주핀을 지금 그 천지용 선수 스타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스피어입니다. 공을 밀어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튕겨서 들어 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나마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초반에 그 오픈으로 출발한다고 그러면은 그 레전드 팀에 대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조성호 선수입니다. 조성호 선수 가까운 거 14, 15보드 라인을 잘 활용하네요. 조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좀 짧아서 6번하고 10번이 남았습니다. 6번, 10번을 남기지 않으려면 스윙의 높이를 조금 더 높여주면 좋은데. 네, 좋습니다. 계속 일단 던지고 있네요. 페어 처리. 이렇게 이제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가 조금 많이 신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동호인들이 자기 실력을 뽐내고 내 에버러지가 얼마인데 가서 점검해보자 이런 대회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로드필드에서 이 많은 그 투자를 해서 이 대회를 만들었다는 건 동호인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물론 뭐 프로 대회도 많아지면 좋겠지만 이런 아마추어 분들을 위한 대회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벌써 내년 팀의 선수는 뭐 핏 맞는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튕겨 나가는 각도도 다르고. 지금 아쉬운 게 이제 가지가 있죠. 뭐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뭐 그런 협회가 있고. 동호인들이 놀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볼링장이 약 1,400개 정도가 돼요. 그 1,400개 볼링장 사장님들이 뭐 교육적 협의를 좀 결성을 해서 조금씩 투자를 해서 1년에 한 10회 정도만 동호인 대회를 만들어 준다면 뭐 교육 수준이 급증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 선수들이 기량이 향상되면 투어로 가는 겁니다. 최근 생기는 볼링장들은 좀 가족들 많이 즐길 수 있게 특히 어린 친구들 집이 좀 화려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먹기도 하고. 볼링장 시설은 화려하게 해놓고 고객들의 투자는 인색하니까 지금 볼링장 영업이 사실은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있죠. 자, 이제 탐색전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두 팀의 선수들이 한 번씩 투구를 하고 이 방식을 이제 로드피드 포맷이라고 아까도 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이제 선수 투구를 하는데 조정영 선수 과연 스트라이크를 기록할지. 좋습니다. 바로 소리 나옵니다. 조정영 선수의 이력을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선수 프로 선수 출신입니다. 프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이제 프로 무대를 은퇴를 하고 지금은 그 볼링장 경영 또 볼링 후학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지금 동호인 회를 활동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조정용 선수예요. 역시 이 나호균 선수는 그 볼링을 동호인으로서 이런 큰 무대에 지금 처음 출전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스윙이 짧아요. 공을 보내질 못해. 본래 실력을 100% 보여주지 못하는 거군요. 네, 부담이 굉장히 가는 거죠. 또 아쉽습니다. 그 나호균 선수도 역시 그 팔꿈치 엘보를 조금 사용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회전이 좀 낮다는 거를 이제 그 보강하는 그 스윙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조금 좀 높이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뭐 두 분반 세 분반 하겠죠. 여기서 뭐 처음 나왔는데
상대는 좀 강팀으로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예. 천지용 선수. 예. 그 팀의 첫 스트라이크를 시원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5플레이만. 천지용 선수의 그 조금 보완할 점은 백스윙 최고점에서 최하점까지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늦어요. 조금 빨리 좀 내려서 모두 스윙과 팔로우스로 해준다면 공이 더 힘있게 갈 텐데 조금 멈칫하네요. 고경동? 뭐 여기 와는 고경동 선수는 뭐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뭐 전문 선수 같아요. 일반 동호인이라고 아마추어 분이 예. 저렇게 많은 스핀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뭐 더블로 또 그냥 앞서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30점 앞서간 건데 이 한 방울 예. 스피어 세 번과 연속해서 이제 더블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노장입니다. 전부 경험이 많은데 또 한 방 쳐준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또 이제 끝난다고 봐야죠. 아, 예, 예. 예. 뭐 완전히 기선제압 끝났네요. 예. 역시 뭐 우승 후보답게 팀 뭐 콤비 플레이 잘 맞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뭐 프리즘 팀도 뭐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겠지만은 이 파이널 무대 첫 무대에서 지금 긴장도 하고 상대가 상대인 만큼 조금 위축된 것 같아요. 아, 조승호 선수가 스트라이크 한 방만 쳐주면은 뭐 따라갈 수도 있겠는데. 예. 들어가네요. 강했어요. 예. 아,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예. 근데 이 프리즘 이 세 선수들은 지역에서는 잘했지만 중앙 무대에 그 데뷔하는 데선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상대가 상대인 만큼 좀 익숙된 플레이를 하는데 이 경기를 인해서 아마 그 이 경험을 쌓고서는 더 많이 그 상승될 실력이 상승될 것으로 좀 믿습니다. 예.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이런 대회에서 어떻게 그대로 발휘, 그러니까 100%만 그대로 보여줘도 사실 잘하는 건데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프리클럽은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아이고 못 풀었다 이게. 네. 마지막에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가자. 뭐 속대말로 상대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본전이다. 저도 이기면 좋고 이런 네. 자세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승부를 던져야 돼요. 승패에 뭐 연연할 필요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아, 좋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예. 예. 부담감을 좀 더 내요. 나오기 선수, 아, 잘했습니다. 예. 자신의 것을 뭔가를 한번 보여주고 가야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지막에 공을 뿌리는 과정에서 자세를 잡아놓고 공을 뿌렸으면 좋겠는데 공을 뿌린 상태에서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오른발이 중심을 못 잡고 앞으로 나오는 거 몰라요. 저거는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요. 프로 출신의 조정용 선수. 과연 포베가에 도전하는지. 아, 네. 포베가. 역시 프로 활동했던 그 실력 경험은 무시 못하네요. 샷. 다른 말로 퍼펙트 스트라이크. 예. 이번에는 또 고경병 선수. 야, 이 선수는 뭐 팀이 넘칩니다. 예. 고경병 선수는. 예. 오늘 프리즘 팀은 상대를 잘 못 만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 예선의 최강팀과 아슬아슬하게 올라온 팀의 좀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 경기에서는. 그 일루미네이션 경기 방식이요. 예. 최고 상위 팀과 최고 하위 팀이 경기를 붙게 돼 있어요. 1라운드에서요. 예. 그럼 1위와 군산의 1위가 팀스 레전드 아닙니까? 그렇죠. 태전의 4위가 프리즘. 예. 군산의 프리클럽. 2위하고 태전의 3위하고 이제 경기를 펼치는데 2, 3위로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이제 몸 다 풀렸네요. 아, 몸 풀렸어요. 이제. 예.
천지용 선수. 아, 지금 저렇게 웃어야 돼요. 웃고 여유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긴장감을 풀어야 됩니다. 네, 천지용 선수 역시 스트라이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10년의 구력과 1년의 구력 별 차이 없습니다. 누구 공이 잘 굴러갔지 모르겠어요. 아, 좋아요. 어, 네.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왜 초반에 네. 그렇게 그 실수로 시작하고 적응을 못했을까요? 아쉬움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죠. 잘할 수 있었는데. 방향이 완벽했습니다. 네, 조성원 선수. 정우석 선수가 올라오고 왔습니다. 아, 네, 무섭네요. 자, 스윙도 좋고요. 식스백. 아, 식스 이너로. 아, 예. 네. 자, 6개 연속 스트라이크입니다. 지난 2회 대회 때 아쉽게 매핀 차로 패하면서 결승 진출을 좌절을 했었는데 아, 오늘 그거 만회를 하는데 4강에서 또 만날 팀이 또 엔돌핀 팀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8강전 4경기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고경동 선수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그러니까 40대 선수들의 경기가 일단은 뭐 박진감 넘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 프리즘 팀의 그 전반 5프레임까지는 좀 뭐 40대도 이런 보링도 있나라고 했었는데 뭐 긴장감이 풀리고 나니까 지금 뭐 40대 6명의 선수 하는 거 보니까 박진감 넘치지 않습니까? 예. 아, 좋습니다. 그렇죠. 같은 팀으로 시작해 줍니다. 고금경 선수는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프로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고경동. 저 던지면 뭔가 보호대라든가 문제나 이렇게 붙어 있을 것도 한데 그런 게 없어요. 예. 저 선수들은 처음 볼링을 배울 때서부터 노 글러브 상태에서 뭐 배웠기 때문에 이게 그렇군요. 가능한 거죠. 예. 글러브를 착용하고 배웠던 선수는 풀고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네. 부상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아, 나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시원스럽게 만들어냈던 그 조성호 선수가 이제 앵커맨으로 나섰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어, 이러면은 여기도 포백어. 후회 없이. 예. 대전에서 뭔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예. 아, 초반에 너무 그냥 그 긴장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쫄았다고 할까요? 예. 상대에게 예. 카메라에도 좀 그랬고. 경험이 쌓이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나눈 프리즘의 그 나오균, 천지용, 조성호 선수. 아마 멋진 마지막에 플레이를 펼쳐주고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203점이에요. 낮은 점수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끌어올렸어요. 상대 점수는 243점. 너무 잘했어요. 아,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티 클럽. 클럽은 그 스트라이크 기록이 45%인 반면에 집중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쳐대 킴스 클럽은 54.5%를 기록을 했어요. 그럼요. 킴스 레전드가 레전드다운 이름답게 경기를 일단 치러냈습니다. 압도적인 뭐 초반부터 승리를 보여주었던 킴스 레전드가 마지막 4강전 한 장의 티켓 남은 한 장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 오늘 뭐 압도적인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감 넘쳤죠. 이게 세대별 이제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남녀 혼성 팀들도 있었고 이 단체전 경기 단체전만의 좀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들 4경기를 저희가 연이어서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참 얼만큼 이 실력을 자신이 발휘하느냐가 참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